아, 안녕하세요. 아, 방금 전에 그 캠버 비프 청키 리뷰를 했었는데, 이번에는 팀 홀튼 브랜드 네임을 달고 나온 팀 홀튼은 캐나다에서 뭐 정말 많이 알려진 커피숍입니다. 그뭐 커피 팔고 도넛 같은 거 많이 팔고 메인은 거의 커피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도넛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. 뭐 샌드위치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팝니다. 하여튼 메인은 커피하고 도넛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도 유명해요. 캐나다에서 팀호튼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근데 뭐그 팀호튼 이름을 달고 나온 캔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습인데 스파이시 타이 치킨. 스파이시 타이 치킨. 근데 이게 제가 팀홀튼 실제 팀홀튼에서 파는 이 습하고 이거하고 맛이 똑같은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제가 팀홀튼에서 이걸 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. 그래서 팀홀튼에서 사 먹는 이습 맛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 리뷰를 할건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로만 그냥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물론 술안주로 지금 뭐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Cheers.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습입니다. 이건 습. 스파이시 타이 치킨 습인데, 뭐 치킨은 진짜로 토끼똥만해요. 토끼똥. 토끼 똥만해. 이런 게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세워보기는 쉽지 않지만은 한 6피스에서 7피스 사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뭐 진짜 하여튼 네. 와인을 한 3잔째 먹으니까 얼굴이 조금 벌개졌습니다. 네. 진짜 여기 그 토끼똥만한 치킨 피스가 한 6피스, 7피스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밥풀들이 좀 있고요. 버섯 덩어리도 좀 보입니다. 이거 뭐 치킨 청크도 아니고 진짜 치킨 진짜 거의 건포도만한 사이즈. 그런 치킨 피스가 한 6, 7피스 들어있어요. 이거 이렇게 하고도 치킨 수비라고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. 뭐 하여간 맛을 보겠습니다. 완전히 밍밍하면서 무슨 그 화장품 맛 같은 그런 맛이 나요. 좀 전에 와이프도 먹어보더니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화장품 맛이 납니다. 화장품.
그 팀홀튼 이름을 달고 나온 습치고는 상당히 그 맛이 없어요. 네. 좀 실패적인 것 같아요. 이거 말고 뭐 치킨숲이 있었는데 그냥 치킨숲을 살 걸 그랬습니다. 예. 치킨숲이 차라리 나을 걸 그랬어요. 이거는 뭐 타이 스파이시 타이 치킨? 예. 뭐 이거에 대한 제 평은 맛이 없고요. 어떤 맛 자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. 그냥 이거는 제가 다시는 사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굳이 그 치킨 피스를 다 건져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. 그 되어서 피스 되는 치킨 피스조차도 굳이 건져 먹고 싶지 않은.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느낌. 정말 맛이 없네요. 네. 진짜 술을 부르네요 이거는. 술을 부르고 진짜 맛이 없습니다. 정말 맛이 없어요. 이거는 다 먹지 않을 거고요. 그리고 뭐 당연히 추천도 아니고요. 뭐 점수를 내보자면은 10점 만점에, 그러니까 캔 푸드 중에 10점 만점에 뭐 0.5점 정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네, 0.5점. 0.5점은 좀 그렇고 1점 줄게요. 1점. 1점 주겠습니다. 뭐 최악이란 말이죠. 1점은 최악이란 말입니다. 하여튼 뭐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팀 홀튼 스파이시 타이 치킨. 네. 이번 리뷰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정말 맛이 없습니다. 네. 참고하시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 바이.